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윤종민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스팸 전화, 문자, 이메일 받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지 하는 생각들 하실 겁니다. 보통은 어떤 금융상품이나 애플리케이션 같은 데 가입할 때 이미 내가 동의했을 수도 있고요. 좀 나쁜 경우에는 무단으로 유출된 경우도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개인정보 유출에 늘 노출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정보를 익명으로 가공을 해서 사용하거나 또는 여러 익명정보를 결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 3법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해당 상임위의 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이긴 합니다. 찬반 양론이 워낙 거세기 때문인데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 아무리 익명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 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직설에서 이 얘기 좀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해법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샵 3698로 여러분들 말씀 오늘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세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서울여대 김명주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왼쪽으로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평론가 정철진 평론가도 오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평론가님. 네. 오늘 리포트 없이 좀 바로 저희가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일단은 데이터 3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조금 저희가 도와드리기 위해서요. 데이터 3법 핵심 내용, 이게 왜 만들어진 이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정평론가님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영어를 써서 데이터라고 해서 약간 좀 괴리감이 있고 거리감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인정보에 관련된 세 가지 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나의 정보, 나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입니다. 약간 좀 저게 퍼져 있는 것이 개인정보라는 것이 금융에도 쓰이게 되고요. 그러면. 방송이라든가 통신에도 또 사용되게 되고요. 예. 과학기술적인 측면에도 쓰게 되고 이게 사용처가 다양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 법도 많고 법을 주관하는 주관부처도 예. 행정안전부에서도 왜냐하면은 뭐 경찰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법이 나눠져 있는데 지금 가장 큰 저 데이터 3법에 관련한 핵심 쟁점은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나의 개인정보를 일단 가명정보로 처리를 한다. 좀 어려운데 이거 하나하나 놔두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가명으로 처리된 정보는 동의 없이, 그러니까 해당 본인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그 활용 범위는 어디까지며 나아가서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해당 업체에는 어떤 제재, 어떤 처벌을 할 건가를 담은 이제 법안들이, 가든 내용들이 이제 저 세 개에 골고루 좀 퍼져 있습니다. 그걸 또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개인정보 번호 정보위원회로 몰아준다라든가 예. 이런 내용을 놓고 지금 각 상임위, 가령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안위,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은 과방위에서 하고 있고요. 신용정보보호법은 이제 정무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군데, 즉 예. 행안위에서 개인정보보호법만 소위를 통과했고 나머지는 지금 소위조차 예. 뭐 통과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어서 오늘 한번 저기에 대해서 이제 뜨거운 쟁점을 한번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예. 사실은 그냥 단순한 뭐 각자 입장에서 내 말이 옳다라는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왕이면 오늘은 좀 이렇게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해법 찾는 작업도 좀 저희가 오늘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만 상의회장이 데이터 3법을 미래 산업의 원유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만큼 빅데이터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보다 좀 앞서가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는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 그러니 우리가 지금이라도 빨리 따라가지 않으면은 정말 이제 놓칠 수 있다 이런 어떤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효용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네. 이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이를테면 어떤 거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까? 이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지금까지 많이 가지고 있었던 기관들이나 단체들,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금융회사 같은 데 그렇죠.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정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명 처리해서 그거에 관한 이제 통계 데이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행위 데이터 같은 걸 뽑아내서 네. 특정한 사람들의 이제 타겟팅을 하는 거죠. 그 사람에 맞게끔 서비스나 상품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볼 때는 이제 본인도 본인의 어떤 취향이나 이런 걸 잘 모르는데 이제 서비스를 자기한테 가장 적절하게 받을 수 있어서 이제 그런 산업들이 많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렇게 하다가
겨울이 됐으니까 추우니까 뭔가 외투를 하나 좀 사 입고 싶은데 뭔가 그럴 때 이제 딱 필요한 뭐. 네. 그럼 저는 대학이 있습니다만 보통 대학에서도 보통 이제 사이버 학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이버 강의. 그러면 사이버 강의 형태라든지 학습 형태들도 이제 이 데이터 분석을 다 해서 특정한 어느 시기에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고 어떻게 토론을 하고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들 이제 개별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맞춤식. 그렇죠. 그 사람이. 네. 근데 일단 원하든 원하지 않든은 좀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어쨌든 네. 필요한 정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받을 수 있는 거다. 우리 우 대표께서는 이 빅데이터가 지금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세요. 이제 뭐 지금으로 좀 미래를 보는데. 저는 이번 빅데이터 3법이라고 부르는데 우선 개인정보 3법이라고 부르고 싶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활용을 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이게 이제 개인 정보가 되다 보니까 어디까지 이제 보호하고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할 건지 사실 이게 이제 쟁점이 되는 건데 데이터 3법이라고만 하면 이제 활용을 해야 될 대상으로만 이제 바라보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개정안을 떠나서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 정보가 어떤 상황에 놓여지는가. 지금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환경에서는 이런 데이터 활용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활용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다른 면에서 보면은 과거보다 이런 빅데이터, 인공지능 환경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될 위험성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라고 하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어떤 사이트에 가입할 때 내가 제공하는 그런 정보만을 생각하지만 지금 사실 대부분의 개인정보는 그렇게 생성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자체가 하나의 이제 개인정보 데이터로서 생성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버스를 탈 때 버스카드를 찍지 않습니까? 그 자체, 그 기록 자체가 하나의 내 개인정보가 됩니다. 내 동선이 다 노출되는 거니까. 우리가 뭐 텔레비전 시청하는 기록, 인터넷에서 이제 쇼핑한 기록 이런 것 자체가 다 개인정보가 되고 나를 분석하는 데 활용이 되는 거죠. 좀 전에 이제 김명주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나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내 어떤 구매 내력이라든가 인터넷 이용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취향을 파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나는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생각도 없는데 내 개인정보가 수집이 되고 분석이 되고 처리가 되고 있고 또 그것이 한 기업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업 간의 개인정보를 주고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되면? 아니요. 지금도? 예, 지금 이미 기술적으로 현재 어떤 사업 이 비즈니스 환경 자체가 그렇게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빅데이터 인공지능 환경에서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라는 고민과 함께 이런 새로운 어떤 위협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런 쪽 고민들이 너무 좀 미흡하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그 구체적인 얘기도 좀 해보죠. 활용 문제가 나왔으니까 좀 하나를 좀 이해 편의를 짚고 넘어가면 이 빅데이터 활용의 끝. 이게 뭐 금융, 통신, 의료, AI 다 활용이 되지만 과거에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톰 크루즈 주연인데 그 내용을 좀 보면 한 도시의 범죄율이 제로예요. 범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 봤더니 바로 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면 한 개인의 모든 데이터들이 분석이 될 거 아닙니까? AI로.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엔 뭐 12월 30일 밤 12시에 살인을 저지른다라는 예측까지 가능할 정도로 빅데이터 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그 9시 55분 59초에 톰 크루즈의 그 범죄 타격대가 들어가서 범죄를 막아주는 이 문제가 나오는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빅데이터가 끝으로 가면 이렇게 좋은 효용성도 있지만 정반대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한 개인의 뭐 운명 결정론 같은 것이고 또 하나가 우리 모든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들이 AI라는 디지털에 완전히 노출되는 인간 존엄성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게 100% 맞느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99.9999까지 맞춰도 마지막 한 건은 놓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로 그 사람을 또 재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빅데이터 비즈니스라는 게 분명히 앞으로 지금은 제가 보기에 100 중에서 5%도 가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과연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나의 이 정보를 가명 처리화해서 공개하는 거 이제 이게 첫 걸음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와 인권의 문제에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셔서요.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이게 뭐 저는 처음에 조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빅데이터가 이제 밖에서 어떻게 좀 활용이 되고 그래서 아 빅데이터가 좀 이렇게 좀 될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좀 이해를 좀 돕자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다 답변들이 좀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논쟁적으로 좀 가시는 것 같아서 그럼 바로 들어가죠 뭐. 제가 준비했던 다른 질문들을 좀 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면은 이제 26일 날 정무위 소위에서 데이터 3법 중에서 신용정보법 통과가 이제 보류가 됐습니다. 해당 상임위 소위원회에서는 보통 전원일치로 통과를 시키는 게 그동안의 관례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라면은 20대 국회에서 이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못할 여지도 상당히 좀 커졌습니다. 지금 이제 이 법을 이제 발의를 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우 의원 얘기가 잠깐 나오긴 합니다만 잠시 후에 이제 이 김병우 의원의 얘기는 이제 들어볼 거고요. 지상욱 의원이 반대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뭐 딱 보면 11사람 중에서 지상욱 의원 한 사람이 반대해서 좀 이게 좀 소위를 통과를 못했는데 지상욱 의원의 반대 이유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제공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된다. 가명정보라도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병원과 의료정보는 가명정보라도 실명정보로 악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지상욱 의원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 얘기에 대한 지상욱 의원의 일단 얘기부터 좀 얘기를 좀 해보죠. 평가를 해보죠. 우리 김 교수님부터 지상욱 의원의 반대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제 사실 이게 가명정보도 크게 보면 이제 개인정보에 속해 있는 건데 당장 식별이 불가능한 거라서 이제 저런 우려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예. 사실 이제 가명정보를 활용해서 이 빅데이터 산업에다가 사용하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뭐 추출을 시작하는 건 아니고 이미 다 뭐 EU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와 비슷한 고민들을 다 하고 있었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예. 저거에 관해서 가명정보로 바꿨을 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을 것인가에 관한 이제 적정성 테스트도 하게 돼 있고요. 예. 또 그런 것을 또 검사해주는 기관을 또 따로 두도록 돼 있고 만일의 경우 저런 걸 통해서 지금 지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제 당사자죠. 그 기업체. 예, 처벌 조항도 굉장히 엄격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기 때문에 사실 처벌 조항도 있고 기술적 조치나 관리 네. 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우려가 근거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제 법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막으면서 그보다 더 크게 보는 이제 어떤 경제 성장의 한 큰 네. 축을 마련하려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 우리 오 대표님은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상욱 의원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예. 예. 근데 사실은 핵심적인 쟁점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개인정보의 처리 원칙은 이런 법에 따로 이제 규정이 돼 있지 않으면 네. 개인의 동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현재는 예. 그렇죠. 저한테 동의를 받고 그 동의받은 목적에 한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썼으면은 나중에 메일로도 오더군요. 네. 당신이 개인정보 썼다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동의를 받았더라도 애초에 동의받은 목적 외로 활용하면 그거는 이제 개인정보 그러니까 제 개인정보를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개정안에서는 이 개인의 동의 없이 기존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를 하면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건데 예. 이 활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아예 뭐 그런 식으로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학술 연구라든가 이런 공익적인 가치가 네. 있는 그런 부분에는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예. 열어둘 것이냐. 예. 그리고 이제 상업적인 그 기업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뭐 신상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내부적인 연구에까지 확대할 것이냐. 사실 이게 이제 하나의 쟁점인 거고 이렇게 제공할 때도 어떠한 안전 조치를 취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지상욱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어떤 공익성이 큰 예를 학술 연구라든가 학술 연구는 최소한 기업의 어떤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한 사회의 어떤 지식 기반을 확대한다는 일종의 공익적 가치가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일정의 안전 조치를 취한다는 전제 하에 개인의 동의 없이도 이렇게 학술 연구 목적으로 제공할 수는 있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유럽의 그 개인 정보 예. 보호법인 GDPR이라든가 예. 이런 데는 예.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을 이것을 기업의 어떤 사적인 연구 목적으로까지 열어둘 거냐. 거기는 이제 기업의 사적인 그 이익을 위한 건데 정부 주체의 권리를 이제 침해해도 괜찮은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안전 조치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이제 기술적인 보안 조치는 취해야 되겠죠. 근데 현재 개정안에서는 한 번 이렇게 제공된 개인 정보가 그러니까 가명 처리돼서 네. 다른 기업에게 제공되었을 때 그 정보가 연구가 끝난 다음에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보관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런
방식에 이제 그 이런 것까지 열어놓는 것이 이제 합당한 것인지 예. 좀 이런 게 이제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만 좀 차단을 하면 지금 네. 대표님이 지적하셨던 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라 상업적인 목적으로 하는 부분 차단하고 네. 그다음에 쓰고 난 다음에 허가를 받고 쓰고 난 다음에 삭제하는 부분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한 안전장치만 생기면 네. 개인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를 네. 활용해도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한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개정안은 사적인 네.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네, 그렇죠. 너무 크게 넓혀놨다는 거죠. 네. 자, 이 부분은 우리 정프랑은 어떻게 그 보세요? 지속은 구호경과 함께 그 가명정보의 식별화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이제 경종을 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법은 어느 정도냐. 가명정보라고 해서 우리 4명이 있습니다. 4명 중에서 짜장면과 짬뽕을 시키면 누가 짜장면 시켰는지 짬뽕 시켰는지 몰라요. 근데 3명은 짜장면 시킨 것만은 알 수 있단 말이죠. 여기까지 하면 이걸 가지고 뭐 과학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의 그 제가 뭘 시켰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기업에 넘어가면 한 명이 있는데 이 개인은 거의 짜장면을 한 뭐 3억 어치 먹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 개인이 누군지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 소위 말한 민간 정보를 몇 개를 결합한 데이터 결합이라고 하는데 할 경우에는 그게 누구였는지를 정확히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희 의원은 지금 우리가 가명정보, 가명정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저 말이 틀린 것이다. 이 어떻게든 저기에 대한 실제 식별이 예. 가능할 것이고 저기에 대한 특별한 지금 뭐 제재라든가 어떤 고민이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활용 범위 역시도 좀 더 한정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뭐 그런 지적인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얘기한 걸 제가 오늘 아침에 보도자료 내놓은 걸 좀 살펴보니까 1대1 마케팅이 아닌 혁신적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통계 작성 및 연구에만 활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상업적 목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너무 이제 이렇게 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공공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이 거부하면 제공할 수 있도록 프라이버시 안전장치가 마련되면 뭐 이런 얘기들을 일단은 김병욱 의원, 그러니까 대표 발의한 김병욱 의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명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어떤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 나라에서 처음 시작되는 논의가 아니고요. 이미 유럽 쪽에서나 외국에서 이미 몇 년 전에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됐고 그러니까 유럽 쪽의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 GDPR에 보면은 거기도 똑같이 가명정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걔들은 이제 뭐 5조, 6조에 보면 이제 한 5가지 조건에 의해서 가명 정보를 사용자의 동의 없이 쓸 수 있다는 항목이 있고요. 구체화 시키는 게 있네요. 네, 구체화 시켜놓고 그 중에 6조에 보면 이제 3가지를 딱 명시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통계, 그 다음에 뭐 역사적 기록, 예. 그 다음에 뭐 이제 과학적 연구 네. 이런 부분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 지금 법 개정한 거가 GDPR을 그대로 모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김병우 의원 네, 그 지금 세 가지 항목이 제가 보니까 이 세 개의 순서만 바뀌었지 세 개가 그대로 다 명시가 되어 있고요. 오히려 GDPR에서는 이제 아까 과학 외에도 역사라는 키워드가 있었는데 저희는 역사가 빠졌고. GDPR에서는 그냥 통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통계라고 표현되는데 저희는 이제 앞에다가 네. 이게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탁 박아놓으니까 이게 이제 상업적 목적이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개인정보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 훨씬 더 부각이 된 거죠. 그럼 유럽에서도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거죠? 네, 그 부분 네, 충분히 돼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선행 조건들이 필요한데 물론요. 그래서 앞에다가도 통계라고 그랬지만 비영리 목적의 통계라고 명시하지 않고요. 그냥 통계라는 표현만 그냥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영리 목적, 그러니까 비영리라고 해도 어느 순간은 영리 형태로 돌아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주 단정적인 단어나 GDPR에서 예. 아예 쓰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네. 그거 하나만 잠깐만요. 네. 대표님 저도 하나만 더 여쭤보고 결합했을 때 처음에는 그러니까 단독으로는 개별로는 가명정보인데 결합했을 때 이게 특정인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렇죠. 그거는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렇게 정의하는 게 가명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와 결합이 됐을 때 예. 원래의 그 개인 정보들이 도출될 수 있는 정보를 가명정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아예 도출되지 못하는 걸 이제 익명정보라고 하는데 익명정보는 기업이나 뭐 이런 연구소에 사실 별 의미가 없고요. 또 실명정보, 그러니까 개인정보는 너무 개인정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고. 이걸 기존의 개인정보법으로 하면 불법이 다 되고 아니면 다 사전 동의를 받는 예. 이제 현실적이지 못한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예.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한 거고 저희도 이제 뒤늦게 이 부분을 도입하면서 논의가 되는 거죠. 제가 앞에서 네. 익명정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잘못 쓴 거였네요. 네. 자, 우리 오 대표님 말씀 죄송합니다. 예, 예 그 저는 죄송합니다. 그 해외 사례에 대해서 약간 좀 해석을 달리 하는데요. 아, 그래요? 예. 예. 그 유럽 사례 같은 거죠?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 아까 이 6조 사실 GDPR 그러니까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6조는 그러니까 이 정보 처리의 적법성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받든가 법에 의하든가 어쨌든 개인정보 처리자가 그 개인정보를 처리를 하려면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적법한 어떤 근거가 뭐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고요. 아까 김명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5조에 이런 과학적 연구나 통계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은 예. 애초에 이제 수집한 목적 내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이제 양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양립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원칙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원문으로 하면 scientific research거든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과학적 연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scientific research. 예. 근데 이제 이거를 단순히 물론 이제 대학 내에서의 리서치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럽에서는 이것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의미에서 학술 연구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과학적 연구는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연구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했어요. 법에서. 근데 네. 유럽에서는 그런 개념 정의가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미신적 방법을 사용하는 연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형태의 연구에까지 확대가 되는 거죠. 그, 기업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그 과학적이라는 예. 표현이. 예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도 학술 연구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처럼 정의 없이 통상적인 학술 연구 목적 내로 활용을 하게 한다면 과도하게 어떤 이 그 예. 그 예. 기업의 어떤 뭐 사적인 목적을 위한 그런 예. 연구들은 배제되고 그 결과물이 일정하게 공익적 가치를 가지는 그런 연구에 한해서만 허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현재는 예. 그 범위를 제가 보기에는 유럽보다 광범위하게 좀 넓혔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보고 그런 있습니다. 부분들이 기업들이 어떤 상업적인 목적으로 그게 이제 중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예. 분명 있는 부분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정 교수님, 저 정평론가님 그랬을 네. 때는 그러면은. 그렇게 좀 범위를 넓혀놨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제재를 유럽보다 예를 들어서 지금 GDPR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럽보다 조금 더 제재를 할 만한 그 제재도 지금 만들면 되는 거 있습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뭐 과징금이어가지고 예. 매출액의 3%고 그러게요. 뭐 나아가서 예. 형사처벌도 있고 하니까 아마 김병우 의원은 충분히 제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뭐 보완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앞서 우리 김명주 교수께서 말씀한 그 대목에 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것이 가명 정보라는 자체가 예. 실은 민간 정보 몇 개 뭐 상당히 결합하면 거의 90% 이상 누군지 확 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쟁점이냐면 그 가명 정보를 된다 안 된다를 지금 논의할 게 아니라 지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은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은 통과를 해놓자. 그 대신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또 일어나느냐? 작용 반작용이라고 해서 그 개인 정보를 암호화 시킬 수 있는 어디선가는 데이터 암호화 기술이 또 같이 따라서 발전할 거 아니에요? 보안 그러니까 기술 말씀. 보안 기술. 그러니까 예. 이 법이 일단은 통과되고 앞에 치고 나가야 된다는 쪽은 일단 그렇게 치고 나가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이 시장의 원칙이면 또 어디선가는 이 정보가 귀중하니까 데이터 암호화 기술도 수준에 맞춰서 올라올 거 아니냐. 그런데 아예 법 자체를 우리가 미적미적하면 양쪽 사이드도 모두 다 죽게 되니까 우리 한국만 뒤처지게 된다. 그러니 이제 이 법안 통과를 쭉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때 가야지 된다라는 것이고 안 된다 좀 더 보류해야 된다는 쪽은 좀 더 안전장치를 더 걸고 출발하자 이 두 개의 싸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슈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시간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예를 들어서 남들은 다 하는데 뭐 그걸 남들이라는 건 대부분 선진국들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언제까지 이를테면 뭘 보완을 해야 되냐 마느냐 문제를 벌써 1년이나 끌었는데 그럼 내년까지 끌 거냐 이거 20대 국회에서 통과 안 되면 21대 국회 만들어주는 한 다음에 또 다시 발의할 텐데 그래 되면 또 1년 또 걸릴 거고 그럼 그때 가서 또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을까 이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게 좀 더 심사숙고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가 덜 벌어지도록 충분히 논의하자. 그게도 뭐 반대할 사람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시간의 문제고 요즘 말하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데이터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급부상되고 있고요. 문제는 우리가 가만히 그거를 통과시켜주지 않고 데이터 산업을 좀 침체시킨다고 그러면 외국에 있는 기업들은 가만히 있느냐. 저희 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있는 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뭐 페이스북, 뭐 구글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예. 개인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 그걸 활용해서 외국 기업들은 우리의 법 바깥에서 그거를 이제 데이터 산업들을 많이 양성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거를 못하게 되니까
데이터 산업을 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가게 됩니다. 예. 외국으로 거꾸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에 있어서 거래가 벌어질 때도 우리나라 개인 정보 데이터를 외국 기업한테 우리나라 기업이 사오는 형태가 되는 그러네요. 형태가 되는 거기 예. 때문에 이제 이게 개인 정보가 이제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 외국에서 하고 있는 수준까지는 올려놔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저희가 이미 몇 년 늦었기 때문에 그들과의 경제적 상황에서 우리가 뒤치지 않도록 올려놔야 되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외국도 감염정보 때문에 도입해서 법적인 예. 조치를 취하니까 우리도 같이 하자 이런 형태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기적인 문제도 그래서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오 대표님은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도 사실은 네. 그냥 마냥 그냥 볼 수만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요. 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이 문제가 최근에 제기된 이슈가 아니라는 그럼요. 거예요. 예. 예. 이미 이전 정부 2016년에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라는 형식으로 이런 것 똑같은 걸 하려고 했었거든요. 아. 예, 근데 법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했었고 예. 사실 그 가이드라인 이전에도 한 2013년경부터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빅데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은 그 당시부터 나왔는데 문제는 현재까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5년 정도나 지났는데 그 왜 그러냐? 안 된 부분의 포인트가 예, 그러니까 현행과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다라는 예. 거죠. 예. 문제는 이게 그 이미 5년 동안 사실은 원활한 논의를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정부가 기울이지 않고 그냥 뭐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했다가 아. 또 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정부가 근데, 예. 예. 설사 법이 통과된다고 한들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예, 영국에서는 케어다 데이터라는 예, 의료 정보를 사용을 하려고 예. 정부가 추진을 하다가 한 거의 100만 명 정도의 어떤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는 빼달라라는 이제 운동을 벌여가지고 중단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성급하게 추진이 되면 오히려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회적인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우리나라 이제 빅데이터 어떤 활용 수준이 낮은 게 과연 이것 때문이냐 혹은 현행 법제에서 빅데이터 활용이 전혀 불가능하냐 마치 그냥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를 들면 통신사라든가 포털이라든가 엄청난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고 고객들에게 동의를 받았든 아니면 애초에 어떤 동의와 동등한 수준이라고 판단을 해서든 뭐 새로운 어떤 이 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금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기업들이 원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의 없이 다른 기업의 개인정보까지 활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결합을 해서 예. 뭔가 좀 더 활용하겠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 말씀, 다른 나라는 다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전에 2016년 가이드라인도 그렇고 이번 법에서도 그렇고 공공기관이 그러면 A기업, B기업의 고객 정보를 결합을 해서 예. 그 결합된 정보를 양 기업에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해외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 학술 연구자에 한해서 예를 들면 공공 정보를 예를 들면 노동부의 정보와 보건복지부의 정보를 결합을 하면 노동 건강 문제를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학술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목적으로 결합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것도 폐쇄적인 시설 내에서 연구를 한 다음에 예. 연구 결과만 갖고 나가고 그 데이터는 폐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결합된 데이터를 원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던 A기업, B기업한테 나눠줘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A기업은 B기업의 데이터를 그냥 가지게 되는 거예요. B기업은 A기업의 데이터를 그냥 가지게 되는 거죠. 혹시 또 뭐 돈으로 거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살 수도 있는 네, 당연히 거고. 당연히 이제 팔 수도 있고 예. 지금은 어쨌든. 양쪽이 교환하는 거니까 예, 그 그냥 이제 나눠 가지는 거고 아까 이제 다른 기업에게 우리 고객 정보를 가명 처리해서 제공한다라고 할 때는 예. 당연히 팔겠죠. 기업 입장에서 뭐 다른 기업에게 그냥 제공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 결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우리나라만 있는 겁니까? 다른 유럽에 같은 개념입니다. 똑같은 개념인데 예. 이제 데이터를 개인 정보를 이렇게 기업끼리 돈 주고 사고 판다는 것 자체의 뉘앙스가 기업에 대한 이제 이렇게 모럴 해저드처럼 사실 들리는데 이제 이게 불법인 경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는 불법이거든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거래가 되고 그게 이제 그 속에서 개인이 특정하게 네. 유출되지만 않는다면 그렇게 결합해서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들이 용성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걸 법적으로 이제 합법화 시켜주는 게 아까 가명 정보와 그거에 대한 조치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번에 이제 세 개의 법을 올릴 때
데이터 산법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에서 데이터 그러네요. 산법이라고 했던 거고 예. 근데 개인정보 쪽을 걱정하시는 분은 이건 개인정보를 다 건드리는 심지어 굉장히 약화시키는 거니까 이건 개인정보 악화법이다 막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예.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려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예. 데이터 산법에서도 그거에 대한 조항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와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지금 이제 글로벌 시대라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정보의 가치와 요구가 똑같지 않으면 안 된다. 처리하는 것도 거의 같아야 되기 때문에 법도 거의 글로벌 수준으로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왜냐하면 또 그 사실은 우리 기업들이 예를 들어 네이버라든가 다음 같은 우리 또 포털 기업들이 외국에 또 진출도 하려고 하고 이미 하고도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구글이나 이런 외국 애들 우리를 또 두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만큼 정말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된다는 건 맞는 말씀인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정부에 대한 어떤 불신, 그다음에 기업들이 내 개인정보를 약속했던 것과 달리 자기들 수익을 위해서 악용할 수 있지 않다 이런 어떤 걱정, 불신,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좀 내재돼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저도 이번 설문조사 결과 보고 깜짝 그렇죠. 놀랐었는데 예. 예. 저는 이제 이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는 거 찬성, 동의 없이 활용하는 거 찬성 반대를 봤을 때 반대가 80%가 예, 넘게 예. 나왔더라고요. 저는 한 6대 4 정도 아니면 5대 5 정도 팽팽할 것이다. 왜냐하면 뭐 요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이 개인정보 공개를 하고 활용하고 그거에 대해 굉장히 익숙하다라고 느꼈는데 네. 아마도 저렇게 반대 의견이 크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앵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신이 이제 쌓여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데이터 3법은 세계적인 흐름과는 같이 가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게 뭐랑 똑같냐면 우리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액티브엑스하고 공인인증서 이거랑 예, 똑같거든요.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액티브엑스하고 공인인증서 이게 우리가 불편은 하지만 이것만큼 안전한 거 없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도 못 들 정도로 탄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편해도 그냥 썼어요. 액티브엑스 깔고 공인인증서 쓰고 근데 이게 뭐에서 문제가 터졌느냐 한 3, 4년 전부터 이 중국의 쇼핑몰 같은 네, 온라인 쇼핑몰은요 네 자리 그냥 치면 결제가 돼요. 두 자리만 쳐도 결제가 그냥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 우리 소비자들이 약간 이중적인 게 뭐냐면, 막 우리 막 그 인터넷 쇼핑할 때는 왜 액티브엑스 까냐, 공인인증서 불편하다, 불편하다 하면서 또 외국에 가서는 내 자리 그냥 비번 4개 치고 하니까 너무 편하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몰려가니까 실질적으로 전 글로벌 경쟁에 갔을 때 우리가 점점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의 어떤 이중적인 속성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럼 중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중국은 결제 시장이 완전히 폭발을 해버리죠. 비번에 의해서 뭐 홍채 인식, 안면 인식, 뭐 그냥 극한대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쪽은 중국은 뭐 공산당이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해서 약하니까.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중국을 따라가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글로벌 수준까지는 이제는 가야지. 이게 계속 안전 하다 보면 딱 그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의 패턴이 무한 반복이 되고 이제 4차 산업 혁명입니다. 이제 예. 통신, 의료 플랫폼들 다 글로벌도 들어오는데 우리는 못 만들잖아요. 그럼 결국은 또 예. 외국에 종속되는 이런 결과라고. 그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네. 맞는 말씀이에요. 예, 우 대표님 먼저 말씀하시죠. 사실 액티브엑스 문제도 그렇고요. 개인정보 문제도 그렇고 저도 글로벌 표준을 따라가야 된다는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 표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아니 그 이 지금 얘기하는 데이터 산법이 글로벌 수준보다 훨씬 뭐랄까요 좀 개인정보 보호를 약화시킨 예, 그런 부분이고요.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GDPR 같은 경우는 이번 개정안 우리나라 데이터 산법과처럼 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그렇게 넓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서로 다른 기업의 고객 정보를 이렇게 결합해 주는 그런 것도 전 세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학술 영역에서만 존재합니다. 예, 우리는 일부 이제까지 열려놨고, 예, 영미권 네. 국가에서 그냥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GDPR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모두의 이런 빅데이터 인공지능 환경에서 그런 개인정보 침해 위협이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을 강화시키는 그런 조항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설계할 때부터 개인정보를 보호를 이제 고려하도록 하는 그런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네. 뭐 프라이버시 바이 디폴트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영향 평가 같은 경우도 사전에 개인정보 침해 위협이 없는지 평가를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제도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부 공공 영역에만 한정이 돼 있고
또 그 결과도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데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민간 영역까지 일정한 경우에는 그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생체정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아직 민감정보를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민감정보를 보호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이 글로벌 어떤 표준에 맞게 좀 더 선진화돼야 된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동의를 해요. 개인정보 보호에 예. 대한 부분이 지금 계속 오 대표께서는 예. 그 부분이 우리가 좀 부족하다. 보호도 그렇고 글로벌 스탠다드 활용 부분도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개 포인트가요? 예. 하나는 지금 미국이나 활용도. 사실 중국 얘기를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연방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미국 내에 그런 개인정보 보호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되게 이제 개인정보보다는 국가가 전략적으로 이런 네. 산업을 육성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감시사회에 대한 그런 위험성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비판받고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당연히 이제 활용 측면이나 이런 측면 좋죠. 기업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 인권적 측면을 무시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나갔을 예, 때는 예. 오히려 이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동전의 양면이네요. 그죠? 자,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신 거 보면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를테면 이제 유럽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한다고 그러면은 결국 이 법안의 처리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심사숙고하는 단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략된 게 사실입니다. 사실 국회에 올라가서도 이게 거의 1년 정도 계류가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론화 거치고 시민들이나 전문가 의견 듣고 하는 부분들이 좀 더 있었으면 이런 이제 이런 논란이 조금 더 들어갔을 텐데 아까 이제 그 가명 정보에 대해서 한 80%가 반대했다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80%밖에 반대를 안 하지? 저는 100% 반대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 자체를 왜냐하면 기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 정부가 취했던 조치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개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허술했거든요. 솜방망이 처벌이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에서 또 연장선에서 이걸 더 확대한다고 할 때는 당연히 국민들은 더 저항을 하죠.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안을 마련할 때 충분히 국민들한테 그런 의견을 듣고 법적인 제재 조치를 더 취하는 게 좋은데 이번에도 보면은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유법하면 전체 그 뭐 매출액의 3%를 최대 벌금을 매길 수 있다고 하는데 GDPR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요. 거기는 4%입니다. 4%이고 또 하나는 2천만 유로라는 걸 딱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250억, 한 250억이거나 아니면 4% 중에서 최대커. 그러니까 최소 250억 이상은 무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에서 잘못해서 250억 물으라고 그러면 아마 다 문을 닫을 거라서 아마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생각해서 그 최소치를 아마 없앴고 그것도 3%로 내렸던 것 같은데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국민들의 정서, 네. 이전에 학습됐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하고 뭐 지금은 이제 데이터 산업 육성 때문에 좀 앞서가지만 이제 바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기술적인 조치나 제도적인 조치를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데이터 산법이 이제 지금 상당히 논쟁적인 부분들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긴 했는데요. 사실 이 법이 좀 현재 우리 사회에 조금 더 경직된 부분을 좀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신용정보, 신용등급 시스템이 사실 1등급, 10등급까지 돼 있는데 뭐 하나 좀 잘못하면 갑자기 1등급에 4등급으로 떨어져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경직되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3법이 적용이 되면 비금융정보를 활용해서 개인들의 신용을 평가해주는 어떤 그런 신용평가자들이 만들 수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주부라든가 청년 같은 경우는 금융거래가 많지 않죠. 근데 이런 분들은 금융거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적절한 신용등을 받기 어려운 게 현재 등급 시스템에서 해당이 되는데 이런 금융 소외계층들도 적절한 신용등을 받아서 뭐 대출이라든가 어떤 뭐 어떤 상품을 가입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금융 분야의 마이데이터 산업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한 데 모아서 서비스를 해서 그만큼 더 활용 가치가 높여지는 뭐 그런 서비스도 지금 이 법이 통과되면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데이터 3법이 통과돼서 조금 효용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도 좀 먼저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우리 정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그게 긍정적인 측면이죠. 예, 하고 이제 핀테크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제 금융에서 가장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게 그런 대목인데요. 이런 겁니다. 뭐 지금 중국이라든가 미국의 젊은 스타트업 핀테크 친구들은 뭘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하냐면 은행 거래 아니더라도 한 사람이 편의점에서 뭘 구입하고 뭘 사 먹었는지 1년치를 확보를 하게 되면 이 사람한테는
소위 말해서 뭐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1억까지 가능하다가 자동으로 나올 정도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데이터를 통한 뭐 하나의 이제 선순환적인 요소겠죠. 하고 마이데이터 사업도 뭐냐면은 요즘 최근에 뭐 우리은행 DLF 불안전 판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한 사람의 개인 금융 정보를 다 하면 그게 이제 하나의 알고리즘과 AI로 개발을 해서 이 사람은 절대 주식하면 안 돼. 투자 성향이 왜? 나오는 거군요. 그거가 더 적합하게 해서 아예 그걸 포트폴리오까지 짜주는 것까지가 간다라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의료 같은 것들 내 기록 내 뭐 신체에 대한 것들을 하면 그게 2주마다 뭐 단위로 업데이트 된다. 이제 이게 굉장히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가 꼭 데이터 3법이 추진돼야 된다는 쪽에 긍정적인 이상적인 비즈니스적인 이제 모델인 것이고요.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거의 또 이면은 어마어마한 그러게요. 네,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지상우 의원도 특히 그 이 병원 진료 정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안 된다로 상당히 좀 강하게 반대를 하는 정보이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명과 암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 분 다 아마 처음에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뭔가 좀 이런 빅데이터는 점점 쌓여가는데 이걸 활용해서 그게 개인한테 좀 더 효용을 높인다. 비용을 줄인다. 뭐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이게 사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긴 한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저는 빅데이터 활용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개인 정보를 어떤 식으로 보호할 거냐라는 기준을 잘 세워줘야 되거든요. 사실 그 기준이 성립을 하면 기업들은 그 기준에 따라서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술이야 다양한 기술 발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익명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데 이건 가치가 낮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예, 예. 사실 지금 익명 정보 그러니까 개인을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익명화 시켜서라도 거기서 이제 가치를 뽑아내는 사실 그런 기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기술 발전을 더 이제 촉진시키는 것이 하나의 또 이제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약간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 개인에 특화된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 사실 예. 이런 것들은 지금도 개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새로운 이 개정안이 통과돼야만 가능한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 지금 아까 김병관 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개인이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추세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걸 보고자는 거지 개인에게 맞춤해가지고 어떤 그런 컨설팅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지금도 충분히 동의를 받아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새로운 서비스라는 거를 마치 이 개정안이 통과돼야만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네. 조금 다른 시각이 있는 게 네. 예를 들면 40대 중년 남성의 건강에 관한 정보 그러면은 그 사람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그 사람을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특화된 서비스를 해줄 수 있지만 그 특화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뒤에 의료정보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의 40대 남성들이 이 시기에 이런 환경에서 어떤 병에 걸리고 어떤 그런 데이터들은 다른 개인정보들의 이런 빅데이터 처리를 통해서 사실 데이터가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료정보를 새로운 걸 뽑아내고 새로운 서비스를 하려다 보면 그 사람 개인 거 정보만 동의를 받아서는 불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개인정보 동의를 받은 수많은 사람 걸 가지고도 할 수는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아까처럼 가명정보화 시켜서 하면 훨씬 더 특정 개인이 아니라 그 그룹의 사람들 한테도 이렇게 타겟팅을 해서 치료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이제 빅데이터 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로 그렇게 더 많은 가능성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 빅데이터가 빅데이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데이터의 어떤 활용 가치 또 효용성을 높이는 방법은 결국은 덩어리가 크면 클수록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건 불가피하다는 측면이네요. 그 사이즈입니다. 우리 아까 이제 오병희 대표님 이야기도 맞고 김명기 교수님 이야기도 맞는 것이 개인 정보 내고 개인 특화 받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우리의 논의는 이걸 비즈니스 나가서 플랫폼화 시키면서 빅 사이즈로 키우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정교하게 그 AI 알고리즘을 짜려면 한두 명 준 사람 걸로는 안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빅데이터가 있어야 더 적극하게 뚫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적 측면을 접근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데이터 산법이 논의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한 사람에 대한 부분은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맞춤식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그 또래에 있는 다른 여러 사람들의 정보가 다 응축된 상황에서 뭔가 데이터가 분석이 되면 비즈니스가 나오죠. 수익 비즈니스 될 수 있고 네. 그 사람한테 좀 더 적확한 그런 어떤 뭐 어떤 맞춤형 정보가 제공될 수도 있다. 이게 참 이렇게만 딱 들으면은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라는 말씀이 되고요. 오 대표님 말씀을 쭉 듣다 보면은 근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 내 개인 정보가 이를테면은 내 동의 없이 그게 가명 정보가 되든 뭐가 됐든 간에 좀 이렇게
여기저기서 막 흩어 다닌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겁나는 세상인 것도 분명인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영화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만 그러면 내 개인 인권이라든가 내 자유의지는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걱정 안 할 수도 없는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뭐 한정된 시간에서 이 문제에 대한 뭐 확실한 솔루션을 찾아내기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만 이렇게 또 세 분 모신 김에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논쟁적인 부분들도 있었고 또 이 빅데이터 3법 즉 이 빅데이터를 통한 뭔가 향후 미래에 대한 산업적인 측면 그다음에 개인의 어떤 효용성 측면 이런 부분도 분명히 감안을 해야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종합을 해서 현재 데이터 3법을 비롯해서 보완할 부분들 이런 식으로 좀 가면 되지 좋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조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생산적인 얘기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 대표님한테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일단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동의한다 그런 거고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개인의 어떤 정보를 보호하는 장치들이 좀 글로벌 스탠다드에 네. 우리가 미흡하다 이 지점을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럼 그런 상업적 활용으로 너무 과하게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제어 장치도 부족하다는 말씀하셨고 그 부분을 좀 제어하고 보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좀 어떤 포인트를 우리가 좀 잡을까 하면 좋을 거라고 보세요. 그 지금 개정안에서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모두에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개인정보 관련 법률들이 예.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지만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또 뭐 이제 위치정보법 이런 식으로 이제 분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감독기구도 분산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하나로? 예. 근데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사실은 2011년도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만들어졌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관련 법률이 통합이 됐었어야 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지만 예를 들면 예산권도 없고 인사권도 없습니다. 그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실은 2011년도에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이런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 부처들이 사실 자기 권한 놓치기 싫잖아요. 밖으로 뺏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걸 고집을 하다 보니까 되게 형식적으로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나마 이제 이것들을 이제 통합을 하겠다. 이게 사실 세계 이제 주요 선진국들,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다 국가마다 이런 통합적인 개인정보 감독 기구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내가 내 개인 정보를 기업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사실 내가 통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이런 침해 사건이 났을 때 구제도 해주고 일상적으로 그런 개인정보 처리자를 예. 감독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게 분산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각 정부 부처는 산업 진흥하고 같이 이제 절충을 하다 보니까 예, 제대로 감독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감독 기구 통합을 한 건 긍정적인데. 한계가 좀 있다라는 거죠. 현재 법에 있는 예, 그 현재, 통합 내용이. 예, 현재 내용도 약간 한계가 있는 게 첫째는 신용정보법은 제외를 했어요. 여전히 따로 가요.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여전히 이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빠졌다라는 게 큰 문제고 또 하나는 이 감독기구는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도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처리를 그럼요.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 정부가 통제하면 정부를 감독할 수 없잖아요. 자기 이제 중이 자기 스스로 머리 못 깎듯이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돼야 정부도 이제 감독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일부 권한에 대해서만 독립성을 줘요.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계속 요구를 했던 거는 전체 권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제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권한까지 이제 그 예. 지금은 이제 국무총리가 지휘 감독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 완화해라고 명령을 하면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 측면이 아니라 이제 정부의 어떤 기조에 따라서 그걸 예. 뭐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예. 존재하는데 예. 그런 이제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좀 보완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 독립성 강화는 또 사실은 또 우리가 사실 자꾸 이제 검찰 얘기를 합니다만 틀어졌더니 또 힘이 너무 세져가지고 나중에 스스로 권력기관화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도 왜냐하면 정보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리고 또 가공할 수가 있고 활용할 수가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약간의 좀 논쟁 부분이 여지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그렇죠. 오 대표님은 그 두 가지 약간 좀 오해를 하신 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모든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거는 각 정부 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만 감시를 하는 겁니다. 무슨 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가 권력기관화될 우려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거고. 대신 그거를 확실하게 감시 견제할 수 있도록 네. 떨어뜨려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인 거고. 예. 지금 예를 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 부분은 이제 독립적이어야 되잖아요. 이제 정치 권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렇게
독립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것처럼. 완전히 이제 독립적이지는 않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처럼 네. 이렇게 좀 독립시켜서 그래도 예. 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네, 하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우리 김명주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보완 방법 뭐가 있을까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저희 기업들이 유럽에 진출하려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유럽에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인 GDPR을 다 준수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게 워낙 작은 기업들은 힘에 부치니까 주로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수준이 GDPR하고 맞다 같은 수준이다라는 거를 이제 적정성 검사를 받으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냥 통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두 번인 걸 받았거든요. 예. 2016년 법이 발의되고 나서 18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때까지 받았는데 계속 저희가 탈락을 했어요. 탈락한 가장 큰 이유가 이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이제 컨트롤 타워로 만든 거. 이 의미가 이제 거기에 제일 큰 의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국민들이 데이터 3법, 뭐 빅데이터 이런 생소한 단어들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앞서가시고 특히 이제 기업 앞장서 가신 분들은 일부 아시는 거고 그게 필요해서 법을 끌어가는데 이 앞으로 발전 속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이게 앞서가는 지식층들과 그걸 잘 모르는 사이 사람들의 갭이 굉장히 많이 커질 거라는 예. 생각을 해요.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 부분에 있어서 공론화하는 장이 갈수록 많아져야 되고요. 법을 하나 바꾸거나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때 그게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영향 평가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사전에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맞는 이제 국민들의 일종의 역량이죠. 요즘 흔히 이제 디지털 시민의식, 디지털 시민 역량이라고 그러는데 국민들한테도 그런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뭐 교육 시스템이나 사회 전반적으로 같이 동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되면 기회는 어떤 사람들한테 주어지면 기업인들한테 사실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예. 이걸 잘 활용하는 기업과 못하는 기업들이 존재해요. 그렇겠죠. 그래서 못하는 기업에 관해서 국가가 또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이 극단적으로 보면 빈익빈 부익부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가명 처리해서 기업들이 돈을 버는 건데 좀 억울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뭔가 이렇게 그런 기회에 따른 부담감, 사회에 대한 환원할 수 있는 시스템. 기업들이 그렇죠. 수익을 낸 그렇죠. 거에 대해서. 수익자 부담의 어떤 원칙이 어떤 뭐 세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형태도 같이 고민을 해서 일방적인 개인 정보를 개인들이 피해만 보고 본인들은 득을 못 보게 되는 뭐 이제 그런 이제 현상들도 미리 좀 고민을 하고 같이 더불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미국 그 대선 관련해서 좀 한창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 중에서 비슷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군요. 그러니까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수익을 내는 기업들한테서 뭔가 수익을 그러니까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렇지 못한 그 앞서 말씀하신 양극화의 밑단에 있는 사람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을 내놓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게 아마 좀 딱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디지털 분야면은 잘 따라가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은 계속 못 따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극화가 클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자 이번에 이제 네. 우리 정평론가님 말씀 듣죠. 저는 기술적으로 한번 좀 단기적으로 고려해볼 사항이 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국회의 그간의 관행과 행태를 봤을 때 이번에 놓치면 제가 봤을 때 내년에도 이거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다음 바로 그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왜 그러냐? 실손보험 아예 이번에 논의도 안 했거든요. 승차공유 타다 다 외면하고 있는데 이렇게 뜨거운 감자를 국회에서 처리 또 못합니다. 이번에 놓치면은 그런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올 1월에 아까 그 유럽의 GDPR 적정성 평가 얘기하셨는데 우리 데이터 기업이 승인을 못 받는 사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현재 법 규제 같은 것들이 유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번 법이 부족한 면도 분명히 많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이 개인정보위원회라는 어쨌든 컨트롤 타워도 예. 좀 언급했기 때문에 유럽의 GDPR에게 예.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이 법 자체 지금 현재 우리 법에 가명 정보라는 법적 개념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라도 어디 하나 있어야 뭘 명함을 내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저는 아까 개인정보위원회는 정말 오병일 대표님하고 이 생각이 같은 게 금융위원회가 저게 왜 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금융위원회도 개인정보위원회 밑으로 들어가야지 마치 뭐 또 하나의 투 컨트롤 타워처럼 나오는 것도 제가 좀 보완해야 될 측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고칠지언정 일단은 한 번은 통과 쪽으로 가서
지금 놓치면 2, 3년이 완전히 뒤떨어지는데 그런 좀 현실적인 고려를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이런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글쎄요. 참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지금도 일이 이렇게 많다고 그러는데 이것까지 가져가면은 글쎄요. 계속 조직이 커진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뭐 이런 부분도 조금 어쨌든 그 독립성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효용성 측면,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렇게 또 분리해서 가는 게 또 적절한지 모두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간이 한 1분에서 1분 반 정도 각각 있으실 것 같습니다. 조금 포괄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김명주 교수님 일부 조금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도 아마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현실에 현장에 접목되면서 나타난 이런 이해 당사자 간의 충돌이죠. 이 부분 같은 경우 뭐 우리가 타다사례도 뭐 이미 봤었지만 근데 계속해서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이 되고 결과는 우리 지금 정포 농가님 말씀하신 대로 별로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면 진짜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에서 결국은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될 것 같은데 뭔가 가이드라인 같은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요. 한 말씀씩 듣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정평화를 먼저 좀 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짧게 말씀하면 갈 길은 가되 보완책과 구제책을 확실하게 하자, 현실화시키자. 그렇지만 일단 갈 길은 가야 되는 것이 맞다. 뭐 이런 쪽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는 보완책, 구제책도 거의 뭐 이것도 너무나 추상적이고 미미했기 예. 때문에 큰 예. 논란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 길도 못 가고 이쪽에도 또 끌려다니고. 근데 이건 한화의 선을 정리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예, 중간에서 그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게 정부 같은데 사실 그 역할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고요. 자, 오 대표님은 어떤 가이드라인, 뭐 하여간 뭔가가 예.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개인정보 문제를 비롯해서 사실 모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정부가 논의의 플랫폼 역할을 사실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과거에도 네. 그랬고 그런 경험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몇 번의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는 할 수 있겠죠. 근데 한 두세 시간 정도 토론회 공청회 했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토론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각자 자기 얘기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되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요식적인 대부분. 행위로 끝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러면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참여 하고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또 단순히 일회성의 어떤 토론회가 아니라 좀 꾸준히 어떤 정책에 대해서 합의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냥 그런 어떤 플랫폼을 정부가 어떤 논의 플랫폼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 다양한 어떤 실험이라든가 정부의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네. 사실 이 데이터 3법만 해도 말씀하신 대로 1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라면은 그때보다 뭐 진전된 게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 참 그런 1년이라는 완전히 허비한 건데 자 마지막으로 그래 김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뭐 저 앞에 말씀하신 거 비슷합니다. 이제 뭐 법이 하나 만들어지거나 시스템이 새로 도입될 때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국민까지 다 포함해서 네. 각자의 역할을 정말 충실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 역할을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돌아보면서 같이 교류하고 의견도 나누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흘러가는 과정 가운데서 막혔던 게 지금은 이제 국회에서 막혀 있어서 국회의원분들이 그렇죠. 약간 언성을 이제 좀 그렇게 듣고는 있지만 자기 역할들을 충분히 잘 해주면 사회 전반적으로 글로벌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도 잘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게요. 네. 우리가 사실은 5G 또 세계에서 가장 좀 잘 빨리 지금 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인터넷도 세계에서 잘 빨리 진행이 됐고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 뭔가 좀 새로운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우리의 잠재력들이 이런 어떤 뭐 의사결정의 어떤 미흡이라든가 또는 질질 끄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 제대로 역할을 발휘를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국민의 역량보다 어떻게 보면 정부라든가 이런 국회 정치권의 역량이 너무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오늘 세 분 말씀 들으면서 좀 들었습니다. 우리 김병주 교수님하고 오병일 대표님, 정세희 평론가님과 오늘 어려운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이 수사가 앞으로 일파만파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와대까지 갈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중심으로 잠시 후에 김수인 평론가와 함께 이슈 따라잡기 이어가겠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법원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 혐의 가운데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고 구속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에 재직 중인 2016년부터 감독 대상 업체 서너 곳으로부터 5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유착 관계에 있는 자산관리 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 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각종 편의를 봐준 혐의도 있습니다. 법원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앞서 유 전 부시장 감찰 당시 특감반을 지휘감독했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과 인걸전 특감반장은 검찰 조사에서 윗선 지시로 감찰 무마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에는 청와대 관계자 등 정권 실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은 이들이 감찰 중단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당시 민정수석실 최고 책임자였던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해 직접 감찰 중단 지시를 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예,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평론가님.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유재수 부시장 얘기부터 해보죠. 발부 배경을 한번 좀 일단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혐의였고 네. 그거에서 법원이 어떻게 평가를 한 건가요? 예전에 이제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때에 업체로부터 이제 편의라든지 금품을 수수를 했다라는 그 의혹이 있었던 것이고 이제 금품을 받은 것은 맞다라는 것은 유재수 전 부시장이 인정을 했어요. 다만 본인은 대가성이 없었다. 뇌물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건데 현재 검찰에서는 뇌물죄를 적용하려고 했고 일단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그게 대해서 혐의가 상당수 소명됐다. 네.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서 구속에 이르는 것이죠. 예, 예전에도 보면은 그 높은 양반들 그 돈 받은 거에 대해서 자기는 대가성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받았다고 얘기를 네. 늘 했기 때문에 뭐 새삼스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영장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이제 검찰 수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본격화가 될 수 있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유재수 부시장에 대한 수사가 이제 어디까지 퍼질 것이냐, 이제 청와대로 당연히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재수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어느 선에서 덮었느냐 그러니까요. 했을 때 일단은 박형철 당시 반부패 비서관 같은 경우는 내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조국 수석과 수석? 그리고 이제 백원우 민정 비서관 예. 이렇게 세 명이서 예. 합의하에서 처리가 된 것이다. 그리고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예. 것이죠. 그러니까 예. 세 명이서 얘기를 했다는 거는 조국 수석 쪽, 전 수석 맞아요. 쪽이나 예. 양쪽에 다 일치된 의견인데 예. 예. 박형철 쪽에서 하는 얘기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거였고 조국 전 수석이라든지 이쪽에서는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한 결과 그렇게 하기로 결론을 내렸고 그 과정을 실무적으로 주도한 예. 것은 박형철 쪽이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좀 상황이 엇갈리는 그런 그러게요. 진술이 있는 겁니다. 검찰에서 이제 그 부분 밝혀내야 되겠네요. 또 하나는 조 장관이 그때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해명했던 내용들을 보면 금융위에다가 물어봤더니 금융위에서 별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그 정도면 별거 아니네 했다. 뭐 이게 이제 감찰을 중단시켰던 이유였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또 금융위로 얘기가 넘어가는 거란 말이죠. 이게 그렇죠. 또. 금융위원회도 불똥이 당연히 튀는 것이고요. 또 네. 한편으로는 이중잣대 논란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은 이제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지방선거 때 이제 김기현 시장에 대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이제 청와대에서 첩보를 넘겨주면서 예, 예. 수사하라라고 하명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라든가 이쪽에 감찰 범위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인사인데도 문제가 있으니까 알아봐라, 뭐 수사해봐라 이렇게 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 또 이제 그렇게 첩보를 넘겨준 것 자체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를 해놓고 거꾸로 이제 유재수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네. 그냥 별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라고 해서 덮는 게 맞느냐. 그래서 이중잣대 논란이 같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금융위가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게 이제 이게 수사 이게 깊이 들어가지 않게 했던 이유라는 건데 그러게요. 그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황운하 당시 이제 이 황운하 현 네. 대전
그 지방경찰청장이 당시에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황운하 이분은 또 이번에 총선에 나온다는 얘기도 하던 분이라. 네, 이게 묘한 것이 황운하 청장 같은 경우는 10년 넘게 검찰로부터의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 뛰었던 맞아요.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 검찰 쪽하고 좀 불화하는 그런 그렇죠. 구도에 있었던 그런 경찰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것은 이제 황운하 청장이 대전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다고 하는 것이 진짜 사실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수사했는가. 그러니까 황운하 당시 청장은 청와대에서 이것을 막 수사하라고 이렇게 줬다는 것을 몰랐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오는 정보였기 때문에 바로 울산으로 내려보낸 첩보가 아니라 경찰 개통을 통해서 들어온 그러니까 경찰청을 통해서 그렇죠. 내려간 거다 이거구나. 예. 예. 그래서 황운하 청장의 말은 사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코드를 맞춰가지고 민정수석실과 황운하가 결탁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근거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합을 한번 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우리 김평론가님 해주시죠. 유재수 부시장, 전 부시장, 그다음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권,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얘기 나왔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 당시 이제 울산지방경찰청장, 그다음에 이제 결국 조국 전 장관. 이 상황에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게 결국은 검찰의 칼날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조국 전 장관 쪽으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겠고요. 현재까지 이제 본인의 일가에 제기됐던 혐의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었죠. 예. 그리고 그 조사 전략은 진술 거부권 행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더해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이 최고 윗선이라든지 가장 궁극의 위치에서 이 비위 의혹을 묻어라라고 했던 만약에 그런 실체가 있다면 예. 그것이 과연 최고선이 조국 전 장관인가 조국 당시 수석인가 이것도 아닐 수도 있거든요. 더 위로 갈 수도 있다? 더 윗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식 개통이 아닌 또 다른 외부에 있는 인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성의 영역이고 그렇죠. 검찰에서 네. 수사를 해야 될 영역인데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 수사가 조국 당시 수석을 향한 수사라고만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실체적 진실은 누구도 아직은 확실히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러네요. 검찰도 마찬가지고 예. 파볼 수 있는 데까지 진실 규명을 한다는 차원에서 파봐야 되는 뭐 그런 사안이겠습니다. 예, 결국은 이게 이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내년 총선 때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나오는 경우도 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네. 여파가. 황운하 청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 신분으로서 이렇게 조사를 받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네. 황운하 청장 같은 경우는 이 법률 조항에 대해서 헌법 소원까지 맞아요.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얘기인데 나 대표가 지난 7월에 볼턴 전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 한국 왔을 때 그 자리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4월 총선 전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기사가 또 파문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의도로 이런 얘기를 했을지 싶기도 하고 말이죠. 네, 이제 그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처음 전해졌는데요. 맞아요. 네. 얼마 전에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 때문에 미국을 방문한 그랬었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거기에 가는 길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스티브 비건 미국 그 대북특별대표죠. 예. 예, 그 대표를 만나가지고 북미정상회담을 총선 전에 이렇게 열면 곤란하다, 뭐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얘기가 자유한국당의 비공개 의원총회를 통해서 나경원 원내대표 본인의 입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럼 볼턴 때가 아니라 비건 이번에 일단, 11월에 비건 일단 때한테? 전해진 소식은 그러했는데요. 거기에 예. 대해서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반박 내지는 해명을 하긴 했어요. 이번에 방미길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올해 7월쯤에 이제 미국 당국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존 볼턴 볼턴이,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이라는 설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전했다. 총선 전에 스케줄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 거기에 대해서 하지 말아달라라고 네. 얘기했다기보다 우려를 전했고 두 번째는 이제 방미 이번 방미에서 그 얘기를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의원 총회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녹음이라든지 촬영이 안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것이 이제 아직까지는 구전으로서만 전해지는 거라서 확실하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떤 행보를 했는지는 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분명한 것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북미 정상회담이 총선 전후에 치러지는 것이 자유한국당한테 불리하다라고 우려했던 것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두 가지를 이제 하나하나씩 여쭤보세요. 첫 번째는 나 대표의 인식 문제인데요. 네. 북미 정상회담 문제, 북미 협상 문제를 한국당의 총선 전략과 연결시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가 일단 있거든요. 이거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여러 가지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트라우마가 하나 있죠.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바로 직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있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예, 그것 예.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크게 손해를 봤다라고 하는 인식을 나경원 원내대표가 많은 자유한국당 당원들처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예. 참패가 북미 정상회담 때문이었는가? 이것을 그러니까요.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예. 선거에서는 사실 외교 안보뿐만 아니라 국내 사회적, 경제적 이슈들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때 북미 정상회담이 없었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광역단체장 몇 자리라도 더 가져갔을 거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그걸 활용하거나 만회하거나 역이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는 가능성에 예술이라고 표현 또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도 외교 안보 이슈에 마음을 쓰다가도 아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하면 야당한테 힘을 실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단정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자유한국당한테 불리하다라고 예. 생각하는 것, 이것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두 번째는 비건 대북 특별 대표가 그 얘기를 이제 이게 뭐 기사상에 나온 얘기긴 합니다. 네. 황 대표가 그런 나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비건 대표가 우리도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비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자기네들 이제 동맹인 혈맹이라고 하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제1야당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은 우리를 또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 이런 네. 사실 약간 자존심 문제기도 한데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 부분은 아직까지 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긴 하겠지만. 합니다. 방미 길에서 네. 나경원 원내대표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네. 비건 특별대표도 나도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다라고 아직까지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자유한국당이라는 한국의 제1야당이 이미 지난 북미정상회담 때의 태도를 봤을 때 예. 북미정상회담 일정과 자신들의 선거 일정, 정치 일정 간의 연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좀 히스테릭하게 나온다라는 것은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뭐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비건 특별대표가 아니라도 뭐 그 아랫선이라든지 예. 혹은 윗선이라든지 누구는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게 남북 정상회담도 아니고 북미 정상회담인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든 북한 입장에서든 남한 정치 일정에 그렇게 속박되고 구애를 받아야 되는지 이 의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총선 전후에 잡으면 곤란하다고 한다면 총선 전후의 시점상 기준은 뭐냐? 뭐 한 달 전이면 안 되고 세 달 전이면 괜찮은 건지 이런 것도 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총선 또 혹은 예. 총선 끝나고 하겠다라고 예. 한다면 오히려 거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기를 오히려요. 바래서 유권자들이 여당을 더 밀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다 열려 있는 거고, 그리고 예. 외교 안보상으로 북미 정상회담 대단히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고 자유한국당도 북미 정상에 대해서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어요. 예. 뭐 확실하게 비핵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정도로 했을 뿐인데 네. 그렇다면 자신들의 페이스에 맞게 그것을 설계하는 그 가능성을 찾아가는 게 현명한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북미 협상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거의 지금 배제돼 있잖아요. 네.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도움될 것 같지도 않은데 저렇게까지 진짜 말씀하신 대로 트라우마가 그렇죠.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그리고 드네요. 만에 하나 지난 3월처럼 노딜이 돼버리면 자유한국당한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식의 북한 문제를 가지고 정치에 활용하고 어떤 선거에 활용한 게 사실은 옛 군사정부하고 보수정부들이었는데 그걸 많이 활용했던 게 격세지감을 느끼게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마지막은 이거를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나 대표는 다른 거 차치하더라도 지난번 일본의 무역법 조치 때도 약간 친일 발언이라는 식으로 굉장히 좀 비판을 받았던 네. 내용의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때도 구설수가 있었죠. 이번에도 또 미국과 관계에서도 약간 사대주의적인 그런 어떤 발언을 한 분들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외교 안보관에 대한
어떤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외교안보에서도 한 나라에서 보면 뭐 찬성 반대를 떠나서 뭐 저런 입장도 있을 수 있다라고 예.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그 노선을 관철시키고 예. 또 현실에서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전략이 좀 현명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북미정상회담 얘기를 다시 하자면 만약에 북미정상회담 결과가 좋았어요. 막 비핵화 선언 나옵니다. 이러면 자유한국당이 우리가 무조건적인 대화가 아니라 비핵화를 굉장히 압박을 넣어서 우리도 큰 역할을 했다라고 자연스럽게 얹어가는 그런 전술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숟가락을. 그렇죠.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일본에 관해서 대단히 그냥 강경일변도로 가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종료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했던 통보를 효력 취소하는 예. 그 결정을 내려서 당분간 연장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때에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그런 외교 포지션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 우리 말이 좀 먹혔다. 오히려. 이 정부도 우리 말을 좀 듣기 시작했다. 우리가 외교 정책의 결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반대한다. 이런 모양새로 그러니까. 비춰지면은 유권자들 입장에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아 저기는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예. 야당 같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 한국당한테도 불리한 얘기지만 나 대표도 사실 뭐 다음 총선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나 대표한테도 사실은 그렇게 썩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황교안 대표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 얘기를 사실 했습니다만 이제 병원으로 이제 이송이 됐다고 얘기가 나와서요. 참 안타깝기는 한데 사실 또 저희가 또 이런 정치적 이해득실도 사실은 또 따져봐야 되는 또 일을 해야 되는 네. 사람들이라 어떻게 보셔요? 일단은 안타까운 장면인 건 사실입니다. 굉장히 이제 강한 어조로 황제 단식이라고 황교안 대표를 비판했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예. 이거는 또 인간사의 일이기 때문에 배로 왔다라고 하면서 자유한국당 당원들의 항의를 받으면서 농성 천막을 방문을 하기도 했고요. 글쎄요. 그리고 이제 한간에서는 단식한 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닌데 저렇게 건강이 빨리 악화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것은 좀 부적절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얘기가 워낙에 인터넷도 그렇고 많이 보여가지고 제가 특별히 언급을 하는 건데요. 정치적인 호불호, 뭐 찬성 반대를 떠나서 사람의 인체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8일 이렇게 단식을 하면 굉장히 무리가 오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건강 걱정을 오히려 해야 그러면, 되는 것이고요. 예. 예, 오히려 뭐 비판을 하고자 한다면 왜 저렇게까지 가도록 우리 정치가 그렇게 구성이 되고 구조가 그렇게 짜여져 있는지 이 부분을 짚어야 될 문제겠죠.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아직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 정치가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생물이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이번 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이 빅데이터를 미래산업의 원유로 비유를 했죠. 이에 대해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앞서 이제 이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는 의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 의원은 미래의 원유 도구를 막기 위해서다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두 분 다 결국 빅데이터가 우리한테 굉장히 소중하고 필요하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일단 허용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규제라는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일단 막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풀어주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갈 거냐에 대한 결정이 남은 셈이죠. 아쉬운 거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의사결정,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상상의 모습보다는 자기 주장만 보인다라는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아직 20대 국회 일정이 열흘 가까이 남았습니다. 패스트트랙 안건만큼이나 데이터 3법도 우리 미래에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다시 한번 대화와 타협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